저 그럼 오랜만이야.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독일에선 언제 왔어? 올 초에. 커피 마셔야지. 아, 크림 안 넣지? 아니야, 요즘은 너 속이 자꾸 쓰려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응? 둘이 분위기 어때? 그냥 뭐 몰라요. 진짜 충격이다. 결혼한 것도 놀라운데 이혼까지. 게다가 저렇게 연상녀랑. 연상 아니야. 동갑인가 그럴걸? 동갑이요? 그럼 최 선생님 올해 나이가 45이요. 45이요? 윤 실장은 알고 있었나 보네. 뭐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45이라니. 세상에. 근데 또 양간호사님은 어디 간 거예요? 우리는 현재 세월이란 에스컬레이터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멈추고 싶어서 갑자기 점프해서 뛰어내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치겠죠. 물론 큰 효과는 볼수 있지만 어디 한 군데에 상처가 남습니다. 주름 제거 수술이 그렇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흉터 또한 남고. 그럼 안전하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이 세월이란 에스컬레이터들을 제자리에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론 있지요. 그게 바로 보톡스입니다. 이거 우리 병원에서 한 대에 10만 원씩 하는 거. 오늘은 제가 선착순 5명한테만 특별히 3만 원에 서비스합니다. 선착순 5만 원, 3만 원, 3만 원. 한 번도 하지 말고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 주무시라니까. 아, 이거 어쩐지. 이 포마드 냄새를 머리에서 폴폴 풍기면서 이거 트렌드를 너무 모른다 싶더니만 이거 나이가 많았구만. 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나랑은 띠동갑인데 내가 존댓말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지. 그래도 내가 원장인데 무슨 존댓말. 나오셨습니까, 선배님?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최 선생님 찾아서 저희 병원 오는 환자들도 진짜로 많아요.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안지영 씨 상담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가시죠. 사람 참 무뚝뚝하기는. 거 같이 살 때도 저랬습니까? 네? 아니 그 워낙 사람이 말이 없고 무뚝뚝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좀 힘들거든요. 사모님도 좀 힘드셨겠다 싶어서. 그렇지 않았어요. 많이 웃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정말요? 아니 근데 왜 두 분이 이혼하셨? 그냥 다른 병원 갈걸 그랬나 봐요. 선생님들도 제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앞으로 절대 개인적인 질문은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 원장님? 예. 예? 뭐? 뭐? 진짜? 최 선생님 전처가 지금 우리 병원에 와 있다고?
왜? 다시 합치자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수술하시려고 온 것 같아. 그래? 아까운 구경 놓쳤네. 자, 그럼 수술 전에 비포 사진 한 장 찍을게요. 홍간호사? 네. 저 따라오세요. 다음 전지현 씨. 네. 최 선생님은 저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지적이고 분위기 있고. 내가 많이 늙었죠? 네? 아니요. 저 그런 게 아니라. 세월이 멈춰버린 것 같네요. 저 사람 주변은. 저 그럼 찍겠습니다. 다음 달 말에 결혼을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결혼식 전까지 수술한 거 티 안 나게 붓기가 좀 다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한 달 정도면 충분하지요. 왕왕 왕대박이다. 자. 자. 보세요. 이 쌍꺼풀 만들고 턱광대 깎으니까 몰라보기 예뻐지죠? 예쁘긴 한데 딴 사람 같아요. 아유 그럼요. 딴 사람처럼 예뻐지죠. 실은 지현 씨랑 비슷한 케이스의 수술을 얼마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턱뼈를 1.5cm 정도 깎아내고 나니까 몰라보기 여성스러운 얼굴이 됐어요. 잠시만요. 요게 그 뼈인데 잘 보세요. 요게 있고 없고 여기 있고 없고에 따라 굉장히 틀리죠? 결혼 날짜까지 잡았으면 신랑 되실 분이 얼굴 보고 결혼하자 그러진 않았을 텐데 왜 수술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아유 참 그 왜는 왜요? 아니 결혼식 날 예뻐 보이고 싶은 건 모든 여자들의 소망인데요. 그죠? 전 제 얼굴에 굉장히 만족해요. 남자친구도 예뻐 죽겠다 그러고. 아, 예. 그러시겠죠. 그럼 왜 수술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시어머니 되실 분이. 니들 날 잡는다고 궁합 보러 가니까 둘이 떼나봤자 좋은 꼴 못 본 데서 더는 반대 안 우마. 네. 대신 너 우리 상현이 모르게 병원 가서 쌍꺼풀하고 턱광대 깎아. 여기 수술비. 아니 어머니 그래도 이제 결혼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봐줄 만한 얼굴로 바꾸란 말이야. 솔직히 우리 상현이 그 인물에 그 직업에 사위삼촌 집안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신랑 아깝다 소리 너도 듣기 싫을 거 아니야. 깎아. 아니 신랑 되시는 분이 얼마나 잘생겼길래 시어머님이 그렇게 유세해요? 그게 예 수술하셔야겠네요. 수술하실 게 아니라 결혼 자체를 제거하십시오. 네? 결혼은 생활입니다. 두 사람만이 좋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결혼 전에 이런 일이 문제가 된다면 결혼 후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아이 왜 그러세요? 잘 살아보겠다고 수술하러 오신 분한테 참. 전지현 씨, 괜찮은 척 하시는 거지 괜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맥히지 않는 수술 진짜 하실 겁니까? 살아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랑.
그 사람 닮은 아이도 낳고 따박따박 적금도 붓고 살림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너는 등신같이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서 결혼 반대하실까봐 우리 집에는.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어서 내가 힘든 것보다 그 사람 옆에서 내가 힘든 게 그게 더 나은데 어떡해요. 선희 누님, 좋았습니다. 뭐야? 왜 지금 와? 진료 시간 다 끝났는데. 아, 일부러 퇴근 시간 맞춰서 왔죠. 우리 서진 누님 근사한 저녁이나 대접할까 해서. 누님 어때요?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시간은 있는데. 네. 김한준 씨랑 밥 먹을 시간은 없네. 에이, 또 튕기신다. 아니, 난 서진 누님 드리려고 이런 것까지 챙겨왔는데. 뭐야 그게?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주름 제거 앰플 샘플인데요. 원래 한 병원에 한 개씩만 드리는 건데 B&A인 특별히 한 상자 다 드릴게요. 써보세요 한번. 이거 아직 허가도 안 난 거잖아. 됐어요. 그냥 가져가요. 목록 정리하고 퇴근하세요. 네. 아, 저. 틈을 안 보이냐. 틈을 안 보이냐. 근데 이거 효과가 있긴 있는 거야?